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마세라티 기블리 3.0 SQ4 1세대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이 15년 10월에 16년형으로 나왔습니다. 차량의 주행거리는 5만 2천키로 주행했고요.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며 내 외관 역시도 매우 병적이게 관리를 했고요. 연식 대비 아주 짧은 키로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차량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탑재되어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시면 엔카 진단, 무사고 차량 확인되시고 살균 소독 인증까지 마쳤습니다. 스톤치 크랙 전혀 없고요. 본넷도 쭉 따라오시면 스톤치 크랙 없네요. 그 밑에 범퍼 또한 스크래치 깨짐 전혀 없고요. 전방 센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측면으로 돌아와 휠 제일 먼저 보시면 네, 매우 좋은 컨디션 카메라에 담아드렸고요.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스크래치 전혀 없네요. 이제 운전석 쪽 도어 쭉 확인해 보시면 네, 스크래치 문콕 전혀 없고요. 리어 휠 상태도 매우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후면으로 돌아와 테일램프 역시도 스크래치 네, 깨짐 양쪽 다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뒷 범퍼 또한 스크래치 깨짐 전혀 없고요. 이제 트렁크 실내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실내 공간 매우 넓게 잘 빠져 있고요. 깔끔하게 유지도 잘 되어 있네요. 이제 이 차량 기블리 배기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제 웅장한 배기음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제 굉장히 웅장한 배기음 들어보셨고요. 이제 보조석 측면으로 돌아와 휠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춰져 있습니다. 4.30, 50% 이상 남아있네요. 이제 보조석 측면 도어 역시도 스크래치, 문콕 전혀 없고요. 사이드 미러도 스크래치 없습니다. 이제 앞쪽 휠도 보시면 매우 좋은 컨디션 카메라에 담아드렸고요. 내적 다 매우 좋네요. 앞쪽도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춰져 있습니다. 앞쪽 4.42, 50% 이상 남아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내 탑승해 보았고요. 시동 걸고 옵션 쭉 확인할게요. 이제 제일 먼저 계기판 보시면 32,000마일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운전석 핸들 보시면 패들 시프트, 크루즈 컨트롤, 음성 인식, 핸즈프리, 그 옆으로는 전동 핸들 또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제 옆쪽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양쪽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옆으로 내비게이션 또한 작동 잘 하고 있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역시 매우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이제 듀얼 프로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기어봉 옆으로 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시고요. 서스펜션 조절, 그다음에 전자식 파킹 모드도 있습니다. 이제 위쪽 보실게요. 위쪽에는 ECM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2채널 탑재되어 있고요. 더 위로 보시면 선루프 작동 또한 버벅거림 없이 매우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알칸타라의 재질로 매우 차량의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운전석과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도 탑재되어 있네요. 이제 뒷자리로 이동해 볼게요. 우선 뒷좌석 탑승하기 전에 시트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시트 브라운 시트로 차량이 굉장히 고급스러움 보여드리고 있고요. 뒷좌석 탑승해 볼게요. 뒷좌석 공간 탑승해 보았고요. 제일 먼저 공간 보시면 매우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 앞으로 에어컨 송풍구와 뒷자리 양쪽 다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뒷자리도 후석 커튼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제 가운데에는 컵홀더와 수납 공간까지 있고요. 그 안에는 USB 단자까지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엔진 보시면 네, 쭉 보시면 무유 하나 없습니다. 그 옆으로 냉각수 또한 적절하게 잘 차 있고요. 엔진 소리 역시도 매우 일정하고 아주 좋습니다. 이제 하부 점검 전에 스캐너 성능 기록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암됨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하부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좌측 편마모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좋습니다. 이제 앞쪽으로는 현가장치인 서스펜션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진 갈라짐 전혀 없고요. 반대쪽 우측 또한 편마모 상태 좋고요. 그 앞으로 현가장치인 서스펜션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진 갈라짐 전혀 없습니다. 이제 앞쪽으로 쭉 따라오시면 배기라인 또한 부식 하나 없는 상태 보여드리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엔진 미션 보실게요. 네, 미션 보시면 누유 전혀 없고요. 그 앞으로 엔진 잘 보이시나요? 누유 전혀 없습니다. 이제 앞쪽도 우측 편마모 상태 매우 좋고요. 앞쪽으로는 2차량 자륜이기 때문에 등속 조인트 분트, 네, 찢어진 갈라짐 없습니다. 이제 반대쪽도 편마모 상태 매우 좋고, 앞쪽으로는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진 갈라짐 전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부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마세라티 기블리 3.0 SQ4 1세대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우선 이 차량 엔카 진단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내 외관 역시도 매우 병적이게 관리 잘 해왔고요. 실내 보시면 브라운 시트로 매우 차량의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의 실차주번호로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